차로 1시간 이내로 걸리는 지역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경기도 가족 여행지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흥 갯골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양주 나리공원, 또 연천 제인폭포까지의 루트입니다. 앞에서는요. 체험 위주의 좀 여행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힐링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시흥시 갯골 생태공원입니다. 이곳은 내만 갯벌이라고 안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갯벌을 조망할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공간이 워낙 넓어서 편안한 곳에 자리 잡고 소풍을 즐기기 좋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취사존이 있다는 점도 참 매력이 있는데요. 특히 가을에는 뱃살이나 황화 코스모스, 핑크 뮬리아 같은 가을 꽃들을 식재해 놓아서 계절을 느끼기에도 좋고, 특히 노약자 전용 전동차도 있어서 어르신분들도 쉽게 관람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금 놀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만족할 만한 곳이고요. 다음으로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나리공원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가을만 기다리면 나리공원 개장을 기다리실 정도로 소문난 곳입니다. 올해에는 10월 20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천이롱, 백이롱, 그리고 핑크뮬리, 뎁사리를 포함해 가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평평한 지대에 조성된 곳으로 누구나 편하게 걸으면서 꽃구경하기 좋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연천의 제인폭포입니다. 폭포나 지질공원은 보통 접근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인폭포는 주차장에서 둘레길로 바로 연결이 되고 데크로드를 조성해서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폭포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에 포함된 곳으로 18m에 달하는 주상절리를 볼 수 있고요. 전망대에서는 떨어지는 폭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세 곳 중에 어디를 제일 추천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갯골 생태공원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유는요? 그곳에 아이들과 함께 가면 그 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그다음에 전망대에 올라서 탁 트인 풍경을 관람하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